일단 인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 인사가 늦어지면 안 돼.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깊은 생각 세종 안정혁입니다. 깊은 생각 세종 김재호입니다. 아니 안정혁 아 목소리 왜 그래? 아, 왜 그래 목소리? 그러게요. 어 뭐 아, 약간 좀 갈렸나 봐. 어, 아이들한테 좀 네. 갈렸나 봐요. 아 아니 자 오늘은요 일단 오늘 그 제목부터 오늘 계속해서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네. 범위 수학 사항 범위 어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머지 정리가 네. 이거 진짜 뭐 제일 많이 들고 힘들다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솔직히 저희가 그다음 방송 고등학교 2학년 수 원 방송을 찍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다시 고등 수학 상에 중간고사 범위 복 반전 복병이죠. 복병이 숨어 있다. 나머지 정리도 어렵지만 의외로 여기가 또 아이들 킬러가 존재하고 여기에서 애들 또 자빠진 애들 많다. 그래서 긴급하게 다시 한번 또 고등수학 상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찍게 됐습니다. 아, 나 되게 궁금해. 아, 저번 시간에 나머지 정리도 되게 돼요. 아, 나 좀 쇼킹했거든요. 이거 암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학은 아까 암기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난 진짜 수학을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건 나 진짜 또 그건 되게 쇼킹했죠. 자, 원장님, 네. 배우세요. 나머지 정리 말고, 또 다른 숨은 복병이 있다. 이것도 좀 밝혀주십시오. 네. 나머지 정리는 저 어려운 게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 네. 이 나머지 정리 개념도 어렵고 문제 유형도 어려운 맞아요. 게 많아요. 근데 복소수라는 단어는 복소수? 네, 뭐 모든 수학 선생님들, 강사들 다 동의하지만 정말 제일 쉬운 단어 중 하나예요. 맞아요. 쉬워요? 네. 정말 정말 개념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는 학생들과 선생님 모두가 어렵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사실 복소수는 선생님들과 학생 사이에 어느 정도 그 저는 괴리감이 있다고 봐요. 저도 봐요. 네. 선생님들은 쉽다. 세상에 가르칠 거 없는 이 단원이 네. 우리 아이들에게는 많이 틀리는 단어. 그건 또 뭔 소리야. 네. 아 선생님이 그렇게 쉬면 애들도 사실은 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아마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마다 네. 항상 이 단원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네. 왜 우리 아이들이 이 단원을 못할까? 그러니까 분명히 수업할 때 이해 다 했고 맞죠? 네. 수업 내용 개념 자체도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 그렇죠. 심지어 외울 것도 별로 없는 단어예요 여기는 맞아요. 공식이라 할 것도 별로 없고 네. 그런데 아이들이 꼭 이 부분에 있는 문제만 나오면은 50%는 틀려요 애들이 네. 이 학생들 중에서 50%는 틀려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산력이다 여기는 얼마나 자기 계산력이 안 좋은 아이들은 이 단원에서 계속 버벅여요 사실은 기본적인 연산 계산에 대한 걸 묻는 단원인데 좀 새로운 숫자 체계에 대한 허수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죠. 그렇죠. 네, 그 허수에 대한 개념에서 이걸 어떻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냐를 묻는 단원이 되는데 그 단원에서 계산 계속해 나가는 거죠. 계속해 나가다 보면 이게 갑자기 숫자가 반복이 돼. 똑같은 게 반복이 되는 이 과정을 찾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을 찾아내는 과정에서의 계산이 오래 걸려요. 맞아요. 그 오래 걸리는 과정에서 꼭 숫자를 틀리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지고 숫자 1 적어야 되는 3 적고 자기는 8 적어놨는데 3이라 답이 적혀있네. 여기가 아이들도 문제를 풀 때 유형 자체도 많지 않아서 풀다 보면 자기가 풀 수 있는 문항이구나라고 느끼거든요. 시험 치고도 끝나고 나면 본인이 맞춘 줄 알아요. 근데 애들이 되게 많이 틀린 단원. 복소수 단원은 실제로도 작년, 재작년 뭐 이때까지 모든 시험들은 다 아이들이 많이 틀린 단원이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건 대비해야 되는 단원이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이제 거의 비슷한데 결국에 아까 안쌤이 처음에 얘기했던 게 분명 수업 시간에는 잘 따라오고 했던 친구들이 지나서 이제 시험 한번 쳐보면은 꼭 틀리고 예, 너 이거 잘했었는데 왜 그래 이러면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도 잘 몰라요 자기가. 잔잔한 실수구나. 네. 그게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좀 해봤는데 사실 복소수에서 쓰이는 아이디어들이
다른 단원에서 쓰인 아이디어들이랑 좀 겹치지가 않아요. 네. 이 복소수 단원만 거의 얘는 좀 이렇게 풀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이게 뭐 뒤에 2차 방정식이니 2참수니 여기서는 뭐 2차 방정식에 좀 복소수가 좀 나오긴 하지만 네. 그래도 뭐 복소수 자체만 물어보는 문제는 없으니까 네. 네. 학생들이 그래서 금방금방 이걸 까먹어요. 네. 그래서 일단 학생들이 복소수 단원 같은 경우는 처음에 학생들도 쉽다고 느낄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어려운 친구들도 있는데 자기가 잘 풀었다고 해서 절대 거기서 자만하면 안 돼요. 네, 복소수 단원은 자기가 이거는 언제든 까먹을 수 있고 학생의 뇌라는 거는 사람의 뇌라는 건 결국에 항상 까먹잖아요. 네. 네. 사람의 뇌가 아니라 학생의 뇌예요. 그렇죠. 항상 까먹고 살기 때문에 그 거의 뭐 콩쥐팥쥐 뭐 그 항아리 뭐 그 밑 빠진 동마냥 거의 넣고 빠지고 넣고 빠지고 그렇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학생들도 예 이게 나한테 언제든 이게 빠질 수 있는 내용들이다 이걸 자기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학생들이 복소수 단어는 네. 특히나 더 네, 중간고사를 대비를 할 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복습이 제발 좀 꼭 좀 필요한 단어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교수님이 까먹을 수 있죠. 예, 네. 네, 있죠. 근데 저는 평생 까먹지 않는 숫자가 있어요. 66106325. 뭐죠? 네, 여덟 글자면 핸드폰 번호 같은데. 아니요, 66, 아, 뭐, 아, 여덟 글자. 아, 66106325. 저 군번이에요. 전 까먹었습니다. 진짜? 의경 출신이라. 아, 의경 까먹었죠. 네. 안 까먹죠. 이 육군은 네. 육군 까먹지 않아요. 절대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66106325. 그러니까 제가 왜 66106325 이게 제가 90년 6월에 군대를 갔거든요. 90년 6월에 갔는데 막 긴장 엄청 한 거죠. 그러니까 군대 가면은 맨날 물어보는 게 뭐겠어요. 훈련소서부터 군번이 부여되고 툭 치면은 군번 나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긴장한 상태에서 뭔가를 계속 그걸 이제 암기하고 습득하는 저도 이게 공부 학습도 약간 어느 정도 살짝의 좀 긴장감이 좀 지어진다면 아이들이 까먹지 않고 끝까지 이제 가져 있는데 근데 복병은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 단원이 왜냐면 아까 안정현 원장 말씀대로 숫자를 많이 쓰고 기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진짜 순간 아찔한 순간 잠깐 아침에 좀 배탈이 나거나 속이 안 좋거나 든가 컨디션에 따라서 숫자를 놓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중학교 때 계산 연습이 많이 안 된 학생들 있죠. 네. 그렇죠. 그런 학생들은 이 단원이 되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적어내야 될 계산 과정이 많고 사실 이 복소수 단원이 말 그대로 허수라고 하는 개념, 허수라고 하는 숫자를 이용하는 거라서 우리가 알고 있던 좌측 연산이랑 조금 달라지거든요. 계산 과정이. 그러니까 새로운 더하기 빼기가 나와버리니 방향이 달라지니까 아이들한테는 이게 이전에 해왔던 자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더하기 빼기랑 달라서 그렇게 또 틀리는 아이들이 있고.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이제 정리해서 이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안영희 원장이나 김재호 선생님이 노하우 그 가끔 이제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은 또 실수를 안 할 것 같다. 해결책도 한번 좀 얘기를 해. 일단 복소수 단원에서 뭐 나오는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한 유형만 얘기를 드리면은 복소수 파트에서 진입 판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꽤나 높아요 어느 학교든. 근데 이제 학생들이 그거는 어느 정도 내신은 좀 외우세요 그냥. 그냥 내신이니까. 또 나오네 암기 내신이니까. 정말 타이트하게 그. 내가 뭐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뭐 학생마다 기간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 내가 4주를 자꾸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4주 안에는 적어도 이 정도는 외워라. 이걸 외우지 않고서는 그냥 뭐 중간고사 잘 받을 생각을 그냥 하지 말아라. 저는 이렇게 그냥 강하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사실 뭐 저도 동의하는데 이게 왜냐면 영어 단 600개 외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문 몇 개 외우고 가죠. 문제 유형 600개 정도 외우고 가면 사실 600개 넘쳐요 이게 중간고사 범위에서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 거다 외우고 가면 제일 좋지만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또 긴장감 없이 공부하는 거 요즘 시대에 누가 긴장감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까? 뭐 트렌드에 맞춰줘야죠. 그렇지. 행복지수가 엄청 높죠. 정리를 시켜줘야 돼요. 본인이 혼자 정리를 하던가 유형에 맞춰서 책에다가 있는 뭐 센이든 뭐 그런 책들 있죠. 유형서들에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특히 복소수 단원을 풀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일단 복소수 단원인 거를 문제집 봤을 때 복소수구나 확인하고 난 다음에 천천히 풀어야 돼요. 본인이 한 줄 한 줄 써나가는 게 제대로 풀고 있는지. 왜냐면 어차피 빨리 풀어서 틀릴 거면 천천히 풀어서 맞추는 게 나아요. 뭐 빨리 풀라고 답이 안 나왔어. 보기에 답이 없어요. 그럼 또 풀잖아요. 그렇게 두 번 풀 바에는 천천히 한 번 풀어서 맞추는 게 제일 시간적 효율을 끌어내기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단원은 이렇게 천천히 풀어도 되는 이유가 아이들이 맞출 수 있는 단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맞출 수 있는 단원인데 이거를 실수해서 틀리는데 그 실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원이다. 라는 거라서 아, 우리는 이거를 천천히 풀어가자. 그리고 뭐 A 더하기 B I라고 식을 다 두고 어쨌든 계산하면 답이 나오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을 끝까지 해보자 늘 마음먹고 푸시면 됩니다. 아, 또 복병이 있었네요. 네. 이 복병에 대한 부분. 근데 선생님 이게 갑자기 궁금한 건 혹시 안정희 원장님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시험 나와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나와서 풀어봐 이렇게 되는 그런 경험 안 해보셨나요? 전 안 불렀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어요? 아니요, 다른 아이들 불렀죠. 꼭 부를 때는 아 있었죠. 있어 그런 네. 건 있는데 애들 틀리면 애들 혹시 안 맞? 그렇죠. 체벌. 선생님들 꼭 골라내잖아요. 볼 것 같은 애들만. 뭐 오늘 며칠이야? 뭐 오히려 뭐 5번 15번 20번 다이러라. 네. 맞아요. 대원생 있었죠 혹시 그런? 아 저희도 체벌은 있었는데 있었죠. 네. 뭐 제가 나가서 맞은 적은 없죠. 아 예, 맞는데 돈 맨날 맞았어요. 나는 갑자기 옛날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많이 때렸는지. 옛날에는 진짜 수학 선생님 진짜 수학 시간이 정말 싫었던 게 너무 많이 맞아갖고. 맞아요. 어? 수학 선생님들은 왜 이렇게 또 많이 때리고 다른 선생님들은 그렇게 뭐 질문하게 수학 선생님은 풀이 해갖고 7, 8의 문제를 하나, 둘, 셋 이렇게 다섯 문제 정도면 야 몇 번 나와? 아니면 아 그다음에 오늘 며칠이야? 그러면 5일인데 5번 누구야? 그러면 얘가 딱 아니 그 줄 다 나와. 맞아. 그런 것도 있었죠. 아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중간고사 범위 내에서 이 복병이 또 아까 1편에서 말한 우리 그 나머지 정리 말고도 이런 또 복병 네. 복소수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꼼꼼하게 잘 좀 정리하면 중간고사는 뭐 이렇게 우리 방송 1편 2편만 들어도 듣는 순간 내가 볼때 1등급 같아. 저도 수학을 싫어하고 못했는데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되게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방송 많이 좀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이 방송 꼭 들으면은 학생들도 한번 이 방송 꼭 들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세종에 있는 애들은 되게 행복할 것 같아요. 왜? 선생님들 만나는 선생님 있으니까. 자, 다음 시간은 진짜로 고등학교 2학년 수원에 대해서 또 중간고사 범위에 대해서 한번 또 그 핵심 단원 어디가 또 힘들고 많이 들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방송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